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서 킨즈웨어라고 하는 그릇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킨즈웨어가 좀 여기저기 나눠져 있기는 한데 우선 대략적인 이제 컬러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세라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 색깔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올 화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들이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 컬러라고 할수 있는 블루 컬러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릇들을 좀 꺼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지우드 퀸즈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블루 계열의 퀸즈웨어들을 한번 꺼내 봤어요. 퀸즈웨어가 왜 그릇 이름에 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퀸, 왕비의 사랑을 받았던 접시여가지고 퀸즈웨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영국 왕 중에 조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조지 3세 왕은 농부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농부왕이라니 되게 좀 어색한 닉네임이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왜 이런 닉네임을 갖게 됐냐면은 이 조지 3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검소하고 소탈한 생활을 해서 당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 조지 3세 왕의 왕비가 바로 샬롯이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이 샬롯 왕비가 웨지우드사의 그릇과 찻잔을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왕비의 접시라고 하는 칭호를 쓸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퀸즈웨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퀸즈웨어로 알고 있는 이 그릇들이 당시에 생산됐던 그릇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퀸즈웨어들은 190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웨지우드사에서 나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샬롯 왕비의 그런 퀸즈웨어와 공통점이 뭐냐면은 얘네는 본 차이나가 아닌 스톤웨어. 그리고 바로 크림 색깔의 유약을 이렇게 입힌 크림웨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퀸즈웨어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좀 보여드리고 구매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퀸즈웨어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플레인이라고 해서 민자형과 쉘 타입이라고 해서 테두리에 이런 좀 문양이 있는 게 있는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좀 구별이 바로 되실 거예요. 요 정도만 봐도. 보시면은 얘가 테두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형태가 바로 플레인 민자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이 테두리에 이런 식으로 조개 껍질 같이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쉘 타입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플레인하고 쉘 타입 중에서 쉘 타입이 조금 더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컵은 보통 요 형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요 형태. 얘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접시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얘가 이제 디저트 접시고 보통은 요렇게 같이 쓰잖아요. 한 세트씩.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퀸즈웨어는 써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같이 세트로 썼을 때보다 이렇게 컬러를 섞어서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요렇게 얘는 그래서 플레인 타입이라는 건 아실 수 있겠고 얘는 이제 쉘 타입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퀸즈웨어의 컵 형태는 다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는 좀 되게 귀한 아이예요. 얘는 퀸즈웨어가 피오니 이렇게 납작한 형태를 피오니 형태라고 하는데 피오니 형태의 컵은 많이 생산이 안된 그런 아이인데 운 좋게 저는 또 얘를 미국 쪽에서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시들도 보여드리면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저트 접시고 샐러드 접시는 얘예요. 샐러드 접시. 샐러드 접시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플레인 형태인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플레인이 더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쉘 타입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릇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이 플레인 타입이 더난것 같고 찻잔류들은 쉘 타입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퀸즈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은 바로 이 케이크 접시예요. 케이크 접시가 핸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 회색 컬러도 이 케이크 접시가 있거든요. 근데 케이크 접시들이 정말 예뻐가지고 얘는 아마 보면 만약에 뭐 어디에서 보이시면은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아이템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은 그릇들도 특히 이 파랑 같은 경우에는 바탕 파랑이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차를 담았을 때는 조금 수색이 연한 녹색, 녹차라든가 우롱차들 넣었을 때는 안 예뻐요. 그래서 얘는 홍차나 커피 같은 거 넣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좀 보기에는 예쁜데 쓰기에는 이 확실히 크림 컬러들을 훨씬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너무 너무 이뻐. 이 핸들 보세요, 여러분. 핸들 너무 이쁘죠? 제일 제가 최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팟들을 보여드리면은 티팟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네 제가 지금 모양이 다 똑같죠? 모양이 다 똑같은데 티팟도 플레인 타입이냐 쉘 타입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살짝 달라요. 얘들은 뭘것 같으세요? 얘들은 딱 봤을 때 뭔가 쉘의 느낌이 없으니까는 딱 봐도 플레인 같으시죠? 그래서 요렇게 좀 납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타입의 티포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갈 색깔. 제가 저 이거 블루가 왜두 개가 있냐면은 하나가 여기가 나가가지고 보여서 또 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안에는 요런 형태고요. 예뻐요. 제가 보면은 퀸즈웨어는 진짜 그릇을 별로 막 앤틱이나 빈티지 그릇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왔을 때좀 공통적으로 예쁘다 하는 그릇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퀸즈웨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섞어서 썼을 때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얘네들을 세팅을 할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특히 블루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접시들을 재만 테이블 세팅을 하면은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 그러면은 과연 쉘 타입의 티포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얘네들은 이제 기본 블루 컬러들은 좀 플레인이 많아가지고 티팟들도 다 플레인을 해놨는데 얘는 올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 걔는 또 요거 쉘로 해놨어요. 얘가 바로 쉘 타입의 티팟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얘는 이제 뚱뚱이 티팟이라고 하시기도 해요. 웨지우드 뚱뚱이 티팟. 얘를 이렇게 그냥 섞어서 써도 되고, 그래서 퀸즈웨어는 제가 인원이 많은 티파티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할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도 지금 같이 섞어도 별로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써도 별로 그렇게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또 잔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앉아도 다 세팅이 가능해가지고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막 이쁘다고 하시니까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퀸즈웨어는 특히나 이제 좀 직구를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애들이 많이 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크레이징이나 칡 같은 경우도 많고 본차이나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 부조가 갈변이라고 해가지고 갈색으로 변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외국에서 저도 직구해가지고 피본 거 되게 많아요. 제가 몇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얘인데 제가 피오니 짱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구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완전히 민트 컨디션이라고 민트라고 하는 건 거의 새 상품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좀 크레이징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뭄에 땅 갈라지듯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제 크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크레이징이 한번 가면은 계속 쓰다 보면은 계속 가요. 그래서 좀 크레이징이 간 이런 접시들은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오자마자 크레이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도 보면은, 잘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얘는 이제 헤어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이 간 거죠. 금이 가 있는 형태였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한번 썼더니 이렇게 찬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가 왔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크레임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머리 아프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퀸즈웨어 제가 보여드렸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영상으로 퀸즈웨어의 다른 컬러들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저의 그릇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